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인사이트의 이영아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만든 UCC 공모전 소식을, 통일의 뿌리에서는 천재 화가 이중섭의 일생을 통해 우리 민족의 백년사를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본인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네, 당연하죠. 청소년들의 재치와 도전이 가득한 UCC 제작기, 청소년 평화 UCC 공모전에 출품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13일 최근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이번 청소년 UCC 공모전 역시 평화와 통일에 대해 부담없이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제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평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 친구 만들기,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모작 중에는 남북 통일에 대한 작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이 UCC에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군사훈련을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인구나 토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통일돼도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통일을 해야지 일단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일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잘 살고 있고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요. 중고등학생인 제작진들, 통일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가까이 다가온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 주길 바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통일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나쁜 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의 이 투표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통일하면 좋지, 땅도 넓어지고 자원도 많아지고, 근데 이런 식의 가벼운 생각이 아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UCC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으로 시작된 이 UCC 역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저는 통일은 별로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랑 그 북한이랑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도와줘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세금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담았지만,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통일 화이팅!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상가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처럼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마주잡은 손에 가득 담아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10대, 20세들의 생각은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우리의 희망적인 생각도 담는 영상이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공모전인 만큼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자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UCC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이 UCC는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자유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인형으로 영상을 구성한 유시 씨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있잖아, 필리핀은 어때? 나도 궁금해. 모두 화합하는 모습으로 훈훈하게 끝난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재미있는 시도들로 가득했던 청소년 유시 씨. 학생들은 이번 유시 씨를 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행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이나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주위 나라들도 그렇고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모두들 행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평화, 그리고 통일. 장차 통일 세대가 될 청소년들의 염원이 꼭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천재 화가로 불리는 이중섭이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고 그의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내년 초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이중섭을 추모하는 연극은 물론 영화와 방송, 오페레타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뜨겁게 기억되고 있는 화가 이중섭. 가혹한 시대 속에서도 예술의 혼을 꺾지 않았던 그를 만나본다. 1950년 남북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전쟁이 벌어졌다. 그 역시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머니를 북에 두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이중섭. 제주도로 피난 이후 부산, 대구, 통영, 진주와 서울 등을 떠돌며 가난 속에서도 창작에 매달렸는데 남북 휴전협정을 맺던 해 통영에 머물며 많은 대작을 남겼다. 유년 시절부터 그토록 열중하던 소재, 소를 주제로 한 대표작도 탄생했다. 그 소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는 걸로도 또 어떤 문화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중섭의 그림에는 말하자면 고구려 고분백화에 보이는 어떤 기상 있는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추사 김정희가 말하자면 추사체를 썼을 때의 그런 느낌으로 그림의 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힘차고 강건하고 뭔가 금속 돌이나 금속 같은 느낌이 강한 그런 우리나라 화강암을 닮은 그런 느낌, 칼칼한 느낌을 주는 선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섭만큼 그렇게 다양하고 다채롭고 깊이 있는 어떤 전통을 계승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람은 뭐 비할 바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피난길에 오르며 가난 때문에 아내와 아들과도 떨어져 했던 이중섭. 그가 아들에게 보낸 엽서 그림은 훗날 그의 작품 길 떠나는 가족으로 구현되는데 헤어짐이 없는 분단의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꿈꾼 이중섭의 소망은 아니었을까.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자 상심한 마음을 그림에 담기도 했다. 이 그림의 경우에 정언을 해주신 분이 원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는데 어쨌든
남북 분단을 가리키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봉황이라고 했을 때 봉은 숫새를 가리킵니다. 날갯짓을 해서 암컷을 끌어 암컷과 만나서 이제 봉을 해야 되는 건데 붙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해서 날개를 쫙 펴고 목을 한껏 아래쪽으로 향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 한편 황이라고 하는 암새의 경우에는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힘이 모자라서 더 오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어떤 부분은 외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우리 내부의 힘은 뭔가 모자라서 제대로 뭘 못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남북 분단에 처한 우리 민족의 상태를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분명히 좀 확신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의 마음은 1955년에 그린 작품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모두 다섯 점이 그려져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려졌다고 싶은 거에는 이 고개를 이쪽으로인지 이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 엄마를 기다리는 거겠죠. 뭔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헤어진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던 이중섭. 고향인 북한 원산 일대에 폭설이 내려 이재민이 속출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던 1956년, 이중섭은 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불운의 시대 속에서도 꺾지 않았던 민족 화가의 예술혼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 한 10점도 될까? 또는 엽서 부인에게 보냈던 엽서 100점가량 정도 말고는요. 일본 잡지나 신문에 실린 극소수의 그림 말고는 원래 원본의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간혹 줬던 것들도 뭐 6.25 때 다 타버렸다 이런 증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편이죠. 뛰어난 예술가도 역사의 흐름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 민족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꿈을.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